네, 안녕하세요. 고려가요 정석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일단 정석가에서 정석이라는 게 뭔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아주 똑같은 악기라고 볼 수는 없는데 조선시대에 쓰던 악기 중에서 이렇게 돌멩이를 걸어놓고 땡땡땡 치던 악기가 있어요. 그런 악기를 정석이라 그랬는데 그 악기를 두들기면서 부르던 노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자, 고려가요에 대한 설명은 사실 하면은 좋은데, 이 작품은 이제, 이 강의는 정석가에 대해서 그냥 내용을 간략하게 보는 강의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고려가요는 원래 고려시대 평민들이 한마디로 유행가로 부르던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이제 들어와서 임금님이 이제 술도 한잔 먹고 신하들이랑 연회도 벌이는데 그냥 되게 근엄한 음악만 듣기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의 유행가로 흘러나온 것들을 정리를 해서 궁중에서 사실은 불렀던 노래죠. 물론 민간에서 따로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약간 노래 형태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앞부분에 노래 내용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무언가 되게 축복을 바라는 듯한 뭐 축하한다는 듯한 그런 이제 가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궁중의 노래로 민간 노래가 이제 흡수가 되면서, 다시 설명할게요. 민간의 노래가 궁중으로 흡수가 되면서 아무래도 임금님 앞에서 불러야 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격식과 형식을 갖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임금님 앞인데 뭐 쉐께라도 바로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임금님, 커먼 커먼 한 다음에 쉐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설명이 좀 어색한가요? 어색하네요. 어쨌든 자, 핵심 정리를 보면은 자, 연대 및 갈래를 보시면 뭐 이건 뻔하죠? 고려시대 고려가요고요. 그다음에 자, 구성은요. 이거는 좀 길어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6년인데 기서결로 되어 있어요. 아, 참고로 분연체라는 것은 연구분 되어 있다는 뭐 쉬운 얘기입니다. 다시. 6년인데 기서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기는요. 사실 노래 내용이랑 상관없어요. 그냥 임금님 앞에 계시네요. 우리 태평성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2, 3, 4, 5, 6 다섯 개연이 노래 내용인데 그중에서 2, 3, 4, 5네 개연이 서에 해당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뭐 영원한 사랑 같은 걸 꿈꾸면서 이제 뭐 그와 나의 뭐 믿음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그렇게 구성된 노래입니다. 그다음에 고려가요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특징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삼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삼음보라는 거는 음보의 개념 자체는 특정 덩어리가 모여 있는 거 일정한 끊어읽기의 반복이죠. 한 구가 총세 덩어리로 보통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게 딱 맞지는 않아요. 적당히 그냥 세 덩어리가 몇개 있으면 3음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은 표현을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뭐 개인적인 노래이기 때문에 서정적인 건 넘어가고요. 반복이 굉장히 많아요. 아예 한 행이 그대로 반복이 돼요. 그 다음에 과장이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좀 쩔어요. 근데 과장이 그냥 혼자 과장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역설과 반어와 같이 묶여서 좀 반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에서는 사실 고전시가를 활용한 문제 중에서 역설과 반어를 물어보기가 되게 좋은 작품이에요. 왜냐면 고전시가 중에서는 역설이나 반어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역설과 반어가 좀 묘하게 엉켜 있어서 이걸 좀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좀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학습에 좀 주의하실 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본문을 갈 건데 이 부분이 1년이에요.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똑같은 구조를 그냥 반복해요. 요런 것 때문에 이제 반복법이 있고, 이 반복법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운율적인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또 하다 보면 약간의 흥겨움도 있고, 재미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자, 아까 얘기했던 정석가, 악기를 두드리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징하 도라라고 했을 때, 징이어 도리시어에게 악기 구성품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악기를 두드리면서, 임금님이 지금 여기 계시네요. 임금님이 지금 여기 계시네요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금님 태평성대에 저희 놀고 싶어요. 올바른 정치 참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뭐 해주세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는 임금 앞에서 송축하는 임이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1년 해석은 여기까지 하고 2연부터는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다시피 또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도 지금 두개 반복되죠? 여기도 두개 반복이 되죠? 반복법은 이제 여기까지만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주의할 점. 여러분들 혹시 가실이란 노래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가실이 가실이 있고 나난 이런 부분에서 나난은 뜻이 없는 부분이었죠?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음구라고 하는데
이 여음꾼은 음이상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흥을 돋우는 기능이에요. 한 10년 전쯤에 나왔던 노래인데 선생님이 알고 있는 최신 가요가 하면 그쯤 되는데요. 그 선생님이 옛날에 원더걸스를 좀 좋아했어요. 거기 보면은 뭐 노바디라는 노래 보면은 뭐 노바디 노바디 버추 한 다음에 짝짝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유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해석할 필요가 없고요. 해석을 보면 바삭바삭한 가는 모래 벼랑에 그 다음에 구운 밤 닭대를 심고 이다. 즉 구운 밤 다섯 대를 심는데요. 상황이 사실은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 모래벼랑에 그 모래에다가 뭐 심어봤자 싸게 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이 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밤이 우미 도다 상 나 것이야. 해석하면 그 밤에 우미 돋아서 싹이 나야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즉 절대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런 얘기죠. 즉 이 부분이요 어떤 식의 의미를 형성하냐면 얘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잘 알겠지만 우리가 표현적으로 불가능한 표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죽어야 사는 여자라든지 뭐 왼쪽으로 가면서 동시에 오른쪽 간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우리가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역설적인 표현이 드러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단어는 뭐냐? 자, 보세요. 유독하신 님을 여의고 싶어요 라고 했잖아요. 자, 상황을 보시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때 난 당신과 헤어지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우리 뭐 부인한테 가서 내가 갑자기 팔다리가 10개가 되면 너랑 헤어질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절대 너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이런 뜻이죠. 혹은요 내일 서쪽에서 뜨면 내가 너를 차버릴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절대로 너를 차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요 부분과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 그 다음에 실제로 드러난 표도 이게 반대가 돼 있어요. 표도가 아니라 표현이죠.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반어다. 즉 이런 식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반어를 펼치면서 바로 당신과 절대로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 이 작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깜찍한 작품이죠. 그죠? 자, 이런 식의 내용 구조는요 2연뿐만 아니라 3, 4, 5연에서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3연을 보겠습니다. 자, 오구로 연꽃을 사교이다. 즉 오구로 연꽃을 만든대요. 뭐 그것까지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해 우히 접주하여이다. 즉 오구로 새긴 연꽃을 바위 위에 접을 붙인대요. 여러분 접 붙인다는 게 뭐냐면요 나무들 중에 되게 특이한 나무가 있어요. 그냥 뭐 뿌리 한 조각이나 나뭇가지 한 조각을 다른 나무에 틈을 내서 이렇게 꽂아 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막 무럭무럭 자라는 나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위에다가 옥을 꽂아봤자 그게 더 커질 리가 없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 꽃이 삼동이 피 것이야. 자, 여기서의 삼동은요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삼동은 세묶음이에요. 즉 거기서 꽃이 세묶음이 난다면 이거 불가능한 상황이죠. 아니면 또 이거는 오타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 동자가 그냥 동자 아니라 원래는 겨울 동자, 즉 아주 추울 때를 의미하는 말인데 아마 오타로 잘못 쓴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있는데 둘 다 알아둡시다. 어쨌든 해석을 보면 그 꽃이 새묶음 혹은 아주 추운 겨울인 삼동에 피어야만. 자, 아까랑 똑같습니다. 요 부분은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설정을 한 거예요. 역설적이죠. 그런데 유독가시님 우리 이별하고 싶어요. 이러면 당신과 내가 헤어질게요 라고 하는 거는 반어적 표현. 역시나 당신과 절대로 이별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연이네요. 자, 무쇠로 철릭을 마라. 여기 있는 나란도 똑같이 여음부기 때문에 해석할 필요 없어요. 자, 보시면 아마 철릭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모를 텐데 이건 사전 찾아보면 나와요. 옛날에 조정에서 무관들이 입던 관복을 철릭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무쇠로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사로 주름을 박고이다. 철사로 이제 옷 모양의 주름 같은 거를 박아놓는데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그 옷이 다 헐어버리면. 근데 여러분들 무쇠로 만든 옷, 철로 만든 옷 헐게 하려면 좀 빡시죠, 그죠? 이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설정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나 당신과 헤어질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역시나 반어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연이에요. 자, 무쇠로 한쇼를 디어다가. 여기서 한이라는 것은 크다란 뜻입니다. 소한 말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무쇠로 큰 소를 지어다가 철수산에 놓이다.
철수산의 이 숫자가 나무 숫자죠. 그래서 쇠로 된 나무가 자라는 산에다가 그 소를 갖다 놓는데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그 쇼이라고 했는데 이건 소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 소가 철로 된 풀을 먹으면 역시 불가능한 상황, 불가능한 조건 설정이죠. 그러면 당신과 이별해 드릴게요. 이별하지 않겠다는 의미죠, 이게. 역시나 또 역시 역설법 반어 이러면서 당신과 늘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를 강조한 걸로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로 갈 건데요. 6년입니다. 참고로 이 6년은 알아두실 게 있는데요. 우리가 고려가요 중에서 서경불곡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서경불곡에서도 딱 중간에 이거랑 내용적으로는 아예 똑같은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원래 이제 구전된단 말이에요. 옛날 노래들은요. 기록을 못하니까. 그러면서 당대에 아주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었던 부분이 차용되면서 섞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다시 보면 자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 데서는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자 이 구슬이랑 바위 이게 서로 의미가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목걸이를 한번 떠올려봅시다. 우리는 지금 목걸이를 만들면 이제 보통 금이나 은, 사슬 같은 걸로 만들잖아요. 사슬이라니까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자세히 살펴보면 쇠사슬 같은 모양이 되게 조그맣게 돼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평민들이나 보통 뭐 왕이 이런 사람 아니면 그런 장신구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튼튼한 긴 실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보석, 여기서 말하는 보석은 금은 이런 게 아니라요. 예쁘게 생긴 돌 있죠. 투명하고 예쁜 것은 뭐 크리스탈 같은 거, 뭐 빨갛고 노랗고 파란 그런 호박구슬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쭉 꿰어와서 목에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목걸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구슬을 잘 메고 있다가 땅바닥에 떨어뜨립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제 우리 유리구슬 같은 건 잘 깨지잖아요. 그러면 바위에 딱 부딪히면은 구슬이 딱 하고 깨지겠죠. 그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다시 봅시다. 자, 구슬이 바위에 드신들, 즉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에서 이 구슬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만남, 인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나 인연 이런 것을 말하는데 자, 바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구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시련을 당하는 거지. 즉, 이 바위가 우리 사랑의 시련, 아니면 잠시의 이별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긴이 딴 끝이리까, 즉 끈이 끊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바위에다가 구슬을 떨어뜨려도 목걸이 꿰어져 있는 거를요? 그거는 돌멩이만 깨지는 거지 실은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끈, 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깨지겠습니까?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잠시 이별하려는 시련을 만나더라도 우리 사이의 믿음은 깨지지 않을 거예요. 이런 뜻이죠. 그리고 뒤를 보시면 지문의 즉 천년을 외오 곰, 이 곰이라는 거는 약간 강조하는 느낌입니다. 강세전미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천년을 혼자 지낸다고 하더라도 즉 천년을 혼자 외롭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끊어지겠습니까? 즉 그러니까 우리 사랑은 계속 될 거예요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사실 잘 보면 우리는 이 고전시가라는 거를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없는 걸로 잘 보는데 이 고전시가에 드러난 어떤 발상 이런 게요 표현이 약간 다를 뿐이지 현대 시는 아니고 대중가요 지금의 유행가랑 사실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너무 이제 학교에서 시험 본다고 딱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한번 나중에 노래를 만들면 저런 걸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